방에 4m 철봉을 박으려고 한다. 인테리어 시공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3m 철봉도 휘어지는데 4m를 어떻게 박냐며, 그리고 무슨 월세 집에 4m 철봉을 박냐면서 욕을 박더라. 시공업자를 불렀다. 근데 문제가 처음부터 생겼다. 현관에 구비해둔 훈련장을 보고 시공업자 눈동자를 흔들리더라. 설명을 했다. 훈련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중문을 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빨간 물감이 튀어있더라. 말씀드렸다. 피가 아니라 물감이다. 그때부터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심하게 살피시더니 바닥에 시선이 가시더라. 페인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갑자기 저 수평계 배터리를 놔두고 왔다고 나가려고 하시길래 집에 있는 A2 건전지로 급하게 꺼내드리니 얼굴이 회색깔로 변하더라. 자, 농담은 그만하고 철봉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문틀 철봉이든 1m, 2m, 3m, 4m 종류를 떠나 철봉의 수평은 가장 중요하다. 수평이 맞지 않는 철봉으로 운동하면 몸에 불균형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판, 문틀 철봉에서는 안전캡이 되겠다. 안전을 위해 베이스판, 안전캡이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을 허술하게 시공하면 추락한다. 문틀 철봉이야 뇌진탕이 오든 갈비뼈가 부러지든 하겠지만 4m 철봉이 두개골로 떨어지면 다음은 없다. 재단한 철봉을 붙인다. 시공 완료. 월세집에 4m 철봉을 부착하게 된 이유는 프론트레버 스킬 습득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그 모습을 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저 철봉바가 동작을 너무 가리더라. 그래서 4m 철봉을 붙였다. 올라가. 엉덩이 최대한 낮춰라. 더 낮춰라. 여기서 다리만 쫙 펴면 프론트 레버인데 아주 조금만 펴도 증가하는 무게를 내 힘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올라갈 때 팔을 쫙 펴고 올라가야 하는데 쫙 편 상태에서는 힘 자체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굽혀서 올라간다. 쫙 펴서 올라가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합니까? 무거운 공 들고 왔다 갔다. 복근 훈련이다. 더블 스텝 밟기. 빠른 발. 엉덩이 집어넣고 원래 폼에서 그대로 튀어나가듯이 차야 되는데 엉덩이 집어넣고 다리를 올리면 골반이 부서질 것 같다. 철봉 시공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테라스 먼지 한번 뿌려준다. 그리고 물 뿌려준다. 아, 이거 더럽다니까. 더럽다 하지 마라. 더럽다. 지금 맨날 우리 기분이 좋냐?